죄라는 건 일단 요거는 상상력이에요. 죄가 있어야 상상력이 풍부한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무죄는 아무래도 상상력이 좀 떨어지겠죠. 이건 보다 좀 현실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. 그렇다고 상상력이 떨어진다는 게꼭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. 예를 들어, 선생님이라면 현실적으로 이 아이한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는 선생님이 되는 거죠. 근데 만약에 제가 강한 선생님이라면 그렇지 않겠죠. 그 현실적으로 이 아이한테 필요한 것보다는 그 앞을 내다보려는 거예요. 그래서 제라는 건좀 어떤 면으로는 이게 좀그 자기 멋대로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.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자기 멋대로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. 그래, 넌 이것만 고치면 얼마든지 뭐잘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게 죄죠. 하지만 무죄는 다르죠. 넌 이것만 고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무죄예요. 느낌이 다르죠. 그러니까 무죄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넘겨짚지 않으려고 해요. 그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기보다는 그냥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. 그게 익숙하지가 않고 이제 불편한 거죠. 반면에 죄는 그게 편하죠. 그래서 팔자의 죄가 날뛰면 그 너무 함부로 상대방을 이게 재단하려는 성향이 되기도 해요. 그리고 꼭 명심을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죄는 돈이 아니에요. 죄는 돈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. 오히려 돈을 버는 건 다른 십성들이에요. 이 죄라는 건 돈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돈이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. 이건 버는 것과는 별개죠. 그렇다는 건 무죄는 어떻게 하면 돈이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겠죠. 하지만 이게 꼭 돈을 못 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. 오히려 돈은 무죄가 더 많이 벌 수가 있어요. 어떻게 하면 돈이 되는지를 안다는 건 그건 감각이에요. 그런데 보편적으로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이게 우직함이 떨어져요. 그거는 자연의 섭리죠. 반대로 우직함이 좋은 사람들은 감각이 떨어지죠. 이 감각이 죄예요. 그리고 우직함이 무죄죠. 그래서 돈을 버는 데 있어 이 감각이라는 건 오히려 흐트러뜨리는 게 있어요. 무죄는 그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. 그러면 결국 나중에 가면 누가 이기느냐? 무죄가 이기는 거예요. 결국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승자죠. 쉽게 예를 들면 이게 그러니까 블루오션을 잘 찾아내는 건 요거는 죄죠. 반면에 레드오션을 꽉 붙들 수 있는 건 무죄죠. 물론 제가 찾아낸 블루오션이 뭐 레드오션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럼 그 과정에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는 있겠죠. 근데 죄는 그 과정이 되는 데까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.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무지한테 밀리게 되는 거예요. 그럼 왜 가만히 있지를 못하냐면 이 감각 때문이에요. 쟤는 어떻게 하면 돈이 되는지를 아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감각이 오히려 양날의 검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이 무지의 습성과 쟤의 습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. 하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. 죄가 많은 것과 동시에 이제 무죄일 수는 없는 거니까요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비겁이나 관성이 진짜 부자들이 많은 거야. 일단 비겁이라는 건 식상처럼 내가 움직이기보다는 나이로게끔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뭐 무죄의 우직함이든 죄의 감각이든 그런 것들을 나이로게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관성이라는 건딱 그것을 가둬버리죠. 그렇기 때문에 큰 부자들은 비겁이랑 관성이 많은 거예요. 그리고
그 부가이어지는 건 인성이겠죠. 그리고 무식성과 무지의 차이를 볼 필요가 있는데, 둘다 우직한 성향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완전히 다른 우직함이죠. 일단 무식성이라는 건, 이거는 이 우직함보다는 이게 이제 자의적인 게더 앞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의적인 우직함이 되는 거죠. 이건 쉽게 말해 뭐 외골수라든지 뭐 독불장군 같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돼요. 반면에 무지의 우직함은 그런 게 아니죠. 무지는 전혀 자의적이지 않아요. 무지는 그냥 우직하지 말아야 할 필요성을 굳이 못 느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우직하게 하는 거죠. 만약 요리 연구가로 예를 들자면 딱 나만의 확고한 뭐 레시피라든지 뭐 만드는 방식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절대 안돼 하고 타협이 없는 요리 연구가들 있죠. 그게 무식상이에요. 근데 무제는 그렇지 않아요. 무제는 그냥 내가 지금 가장 잘할 수 있고 여기에 전념할 수 있는 게 이거다라고 해서 요리 연구를 하는 게 무제예요. 그렇기 때문에 무식상에 비해서는 훨씬 더 유연하죠. 하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만들고 함에 있어서는 이 무제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. 그게 정말 재밌어서 한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. 정말 재밌어서 하는 건 재죠. 재는 그냥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고 만들고 이러는 게 재밌는 거예요. 그리고 그런 감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재죠. 근데 무제 같은 경우는 재를 동경하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가진 그런 감각들이 부러운 거죠. 그래서 많이 따라하려고도 하는데 그 무제는 아무래도 그게 잘안 되겠죠. 그러니까 제 핵심은 뭔가를 건너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. 물상으로 보면 이게 목한테 재는 토죠. 목은 발산하고 자라나는 거죠. 근데 토는 그 목이 마무리가 되는 단계죠. 나란 목이 자라나면서도 동시에 죽는 것까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화도 마찬가지예요. 화한테 재는 이제 금이죠. 화는 목을 죽이는 거죠. 근데 그 목을 죽임으로써 금이랑 새로운 사이클로 넘어간다는 걸 재는 아는 거예요. 이런 것들이 감각인 거죠.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예술이라는 분야를 봤을 때도 뭔가 새로운 뭔가 시도를 하고 뭐 선구자적인 이게 역할을 하는 건 재죠. 반면에 그러한 시도를 더잘 다듬고 발전시키는 건 무재죠. 그리고 그걸 딱 하나의 나만의 틀로 만들어 버리는 건 무식상이죠. 그래서 무식상이랑 관왕은 결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. 만약에 소설가를 예를 들어 본다면 뭐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소설가는 이제 관으로 쓰는 거죠. 상상력이 독특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나만의 세계관으로 가두는 게더 크죠. 그 반면에 무라카미류라는 작가가 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키보다는 이 작가를 더 좋아하는데 이 무라카미류가 소설을 쓰는 방식이 그 재의 방식이에요. 이 작가는 뭐 보통의 것일지라도 그걸 천재적으로 표현한 능력이 있죠. 그게 재의 감각인 거예요. 그리고 그 유명한 뭐 해리포터 같은 소설 역시 재의 영역이긴 해요. 그런데 이건 재만으로는 결코 지금의 그런 엄청난 유명세나 부를 유지하지는 못해요.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의 시작은 재였겠지만 이걸 유지하는 건 결국 관이나 그 비겁이 들어와줘야 한다는 거죠.